Yo, what's good, what's popping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여러분, 오늘은 어떤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볼까요? 바로 오랜만에 네임엠티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. 네임엠티의 리액션 비디오는 조금 오래간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. 카오뭉 BKK라고 하는 곡인데, 카오뭉을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Enter the City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 가사를 해석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면은 Enter the BKK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, 피처링에 뱀비지와 라치오가 있습니다. 야, 라치오 오랜만에 또 저희 채널에서 라치오를 언급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성공한 래퍼로서의 삶을 얘기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도시에서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각자가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가사를 쓴 것 같아요. 재밌는 곡입니다. 또 이게 주제가 방콕 시리를 얘기하는 만큼 방콕 시리가 참 그립죠? 항상 그립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, 언제 제가 방콕을 가는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가끔 뭐 DM이나 메시지로 저한테 또 한국 상황을 물어보고 계세요. 아무래도 이제 태국 분들께서도 한국이란 나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한국의 뭐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, 한국 굉장히 심각합니다. 지금 오시면 안 돼요. 특히 서울은 오시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, 좀 기다렸다가 내년 뭐 중후반 이때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.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예요, 서울시일이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카오몽 BKK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Muangtong의 자랑, 네임엠티입니다. 아, 저 건물들을 제가 언제 이렇게 보냐면,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호텔 가는 길로 이렇게 쭉 그 택시 타고 가면은 이렇게 건물들 막 광고판들 막 지나가잖아요. 그때 느껴. 아, 내가 방콕에 오긴 왔구나, 이런 거. 오. 맨날 빡센 톤으로만 랩을 하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싱 랩 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, 네임엠티에겐. 맞아, 이번에 네임엠티도 리노즈에서 상 탔죠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저렇게 투어 돌면서 재미 삼아서 이렇게 찍는 영상들 있잖아요.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좋다. 중독적인데 힙파트가. 이렇게
쇼핑몰도 보면 막 그리워. 뭐 엠콰티어도 생각나고 사이언 파라곤도 생각나고 거기 가면 또 맛있는 음식들도 많단 말이야. 아 맞아, 센트럴 월드도 잊을 수가 없지. 성공한 래퍼들의 투어 라이프네요.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 라치오가 이런 트랩 비트에다 랩하는 거 처음 들어. 생각해보니까 그렇네? 오. 오. 어, 되게 괜찮은데? 원래 라치오 톤이 독특했는데 지금 이렇게 쪼개지는 트랩 비트에서 오 너무 좋은 거 같아. 야. 야. 좋다. 사실 네이멘티는 좀 박력 있는 래핑을 참 제가 좋아라 했는데 이 곡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가볍고 즐길 수 있게 랩을 뱉는 것 같아. 근데 이 나름대로의 매력은 또 있는 것 같아. 그립습니다. 그리워요. 방콕이 그리워. 작년에 센트럴 월드였을 거야. 그때 아마 저는 래퍼들을 정말 많이 만났죠. 뭐 영구도 만났고 픽스드도 만났고 다이먼 MQT도 만났고 또 리액션 같은 유튜버인 블랙키드도 만났고 파파도 만났고 CD건티도 만났고 진짜 많이 만났네. 아 라보이도 만났고 그렇습니다. 뭐 인사도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때 위스칼리파 콘서트장에서 아마 많이 만났을 거예요. 너무 가고 싶다 진짜. 그때 제가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건 뭔지 아십니까? 제가 그때 아마 거기가 위스칼리파 콘서트장이 센트럴 월드였을 거예요. 센트럴 월드인데 제가 숙소를 어디에 묵고 있었냐면 이제 총 두 곳에서 묵었거든요. 여행 초반 때는 콘라드 방콕에서 묵었다가 이제 체크아웃하고 그 다음 일정으로는 이제 파카야트 방콕을 갔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센트럴 엠버시 건물에 있잖아요. 또 센트럴 엠버시랑 또 지도 보니까 센트럴 월드랑 가깝더라고.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. 너무 막 뜨겁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걸어가서 뭐 다 만났죠. 아 막 그때 기억이 막 되살아날라 그래. 제가 다음에 방콕에 간다면 그땐 아마 더 많은 래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아 근데 진짜 빠듯한 일정으로 다 이렇게 못 만나고 간 게 너무 많고 아쉬워. 아 이게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방콕 가고 싶네.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곳이었는데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곡이었습니다. 음악도 좋아요. 네임엠티도 잘하는 래퍼고 제가 또 좋아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곡 실망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의외로 라치오의 그 트랩비트에서 랩하는 거를 저는 처음 들어요. 근데 되게 잘하는데? 되게 느낌 있어. 그 라치오만의 독특한 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야 기가 막히게 이 트랩 비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많이 놀랐어요 저.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
Peace out. Cocoon cup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